에이즈 바이바이? 연구원들은 결국 종종 숨어있는 인간의 몸속 HIV 은둔처를 제거하는 방법을 발견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HIV는 세포의 DNA를 장악하여 DNA로 하여금 자가 복제를 하도록 만들어 퍼져나갑니다. 에이즈 치료 대부분은 이 복제 사이클을 막도록 고안되어 HIV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율적으로 막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약들은 환자들이 더욱 오래 살게는 해주지만 은둔처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지는 못하고 치료가 일단 중단되면 재출현하게 됩니다. 새로운 킥앤킬 방식은 합성화학 분자를 이용해 휴면 중인 바이러스를 깨워 은둔처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휴면 중인 바이러스는 이후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로 제거됩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받은 HIV에 감염된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일단 휴면 중인 바이러스 세포의 25%가 재활성화된 이후 24시간 이내로 죽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기술이 감염된 환자들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멈추는 데 충분할 정도로 바이러스 은둔처를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기 전에 큰 크기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이 분자를 실험할 필요가 있습니다.